네, 스즈키 GSX R1000R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키는 178cm고요. R1000R은 R1000도 마찬가지지만 시트고는 825mm예요. 그래서 섰을 경우에는 뭐 거의 딱 허리 높이로 오고요. 옆에서 봤을 경우에는 일반 R1000R과 다르게 이런 탱크가 확실히 매트한 블랙 컬러여가지고 앉을 적에는 조심해야겠어요. 앉을 때 이런 스크래치가 좀 염려스러운 건 있습니다. 앉았을 경우에는 지금 서가지고 스탠딩 했을 경우에는 양발이 발 뒤꿈치까지 아주 편하게 닿고요. 이게 이제 라이더 뷰에서 앉아서 보는 건데 연료 탱크가 여기도 지금 스크래치가 이렇게 났는데 확실히 좀 매트한 색깔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. 자세를 잡아보면 뒤에다가 이제 백레스트에 붙이면은 백레스트가 좀 멀어요. 그래서 완전히 엎드렸을 경우에는 닿는데 그래서 이 체중 이동할 적에도 보면은 조금 왔다 갔다 할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정도 붙여도 제 앞으로 지금 뭐한 주먹 두개 들어갈 공간에 시트 여유가 있고요. 이 안장의 길이가 꽤 길어요. 그래서 백레스트에다가 붙인다고 해도 여기도 그리고 또 그립이 잘 나오는 가공을 또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. 그냥 일반 민자 플라스틱이 아니라 좀 이런 그물 무늬를 넣어놨죠. 그리고 연료 탱크는 지금 16리터인데 적당해요. 그래서 너무 크지도 않고 옆으로 벌어지지도 않고 여기도 이제 아주 움푹 패놓지 않아가지고 니그립 할 적에도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에 붙습니다. 허벅지 안쪽에 붙고요. 그리고 앉았을 때이 풋페그가 상당히 발에 발 지지하기에 좋네요. 이 결이 잘 살아있어가지고 결도 그렇고 또 길이도 적당합니다. 이 풋페그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또이 발을 특히 코너 돌 적에 좀 헤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길이가 딱 손가락 검지만 하죠. 그리고 이 결도 잘해놔서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깎아놨잖아요. 그래서 발바닥 밀때 발이 확실히 고정이 되겠습니다. 밀고 조이고 발로 밀고 허벅지로 밀고 할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실가드도 잘 마련해 놨죠. 공차 중량이 203kg 정도인데 앉았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인 것 같아요. 라이딩할 적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대로 잘 챙겨 놨습니다. 이 R1000R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든 모터사이클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가격을 쓸데없이 이렇게 막 높이지 않는 대신에 약간 좀 투박한 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라이딩의 재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빠지는 게 없더라고요. R1000R도 이런 부분에서 소소하게나마 잘 마련해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